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대선 후보 이재명 씨가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은 참, 예, 그렇습니다. 병 주고 약 준다. 병 주고 약 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폭탄을 집권 5년 동안 계속해서 국민 등 위에다가 세금 폭탄을 얹어놓더니 이제 와서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뭐 깎아준다, 유예해준다, 미루다 이런 말이죠. 유예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큰 시혜를 베풀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말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때 내는 세금, 이걸 더 무겁게 그냥 입에서 헉 소리가 나오게 세금을 때렸는데, 그걸 1년 동안 미루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선거 끝나고, 세금을 선거 끝나고 때리자.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각도지사들 이렇게 광역단체장 선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것을 1년 이제 하자, 한시적으로 하자. 이것은 어떤 세금이든지 선거 끝나고 하자, 이런 겁니다. 참 국민을 아주 노골적으로 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자,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맞장구를 쳤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위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이 5개의 단어를 그냥 한 군데다 묶어가지고 얼렁뚱땅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주택을 판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 가을에 집을 이제 다주택자로서 집이 두채 중에 한 채를 팔아가지고 뭐 1억 원 가까이 세금을 낸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겁니다. 소급 적용한다. 참 이게 꼼수입니다. 꼼수. 뭐 다른 게 꼼수가 아니라 이런 것이 꼼수입니다. 문화일보도 사설에다 그랬네요. 대선을 의식해서 양도세 폭탄을 일시적으로 늦추려는 꼼수,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국민 우롱 사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입으로 지난 여름에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 폭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던 그 입으로 180도 촥 바꿔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겁니다. 윤후덕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도 여기에 가세를 했더라고요. 정책 상황이 달라져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 정책 효과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세게 때리는 것을 1년 늦춰주면은, 미뤄주면은 집을 많이 팔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서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와서 이제 집값 오르는 기세가 팍 꺾일 것이다. 이런 식의. 이게 책상 위에서 하는 상상인 것이죠. 탁상공론. 그럴 것이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택도 소리 말하라. 그렇지 않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부동산 전문가만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분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는데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내지르기의 말은 당정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과거에 2017년 8월 2일 날 내놨던 대책, 작년 7월 10일 날 내놨던 대책,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실은 양도세 깎아준다, 미뤄준다, 이런 얘기를 늘 반복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처음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대책들이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양도세 무서워서 집을 판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왜? 그것보다 양도세 뭐 몇천만 원 오르는 것보다 집값이 그것보다 10배 속도로 뛰어오르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파는 겁니다. 집 판 사람들만 다 후회하고 있는 거지요. 집 판 사람들만 후회를 하고 뭐 그런 세금 견디고 참고 일했던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하게 오른 집값 때문에 다 희희낙낙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 중에 이 소급 적용을 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중도세를 세게 때렸던 것을 돈을 돌려주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3시간 만에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박완주 정치위 의장이 소급 적용은 아니다. 또 그렇게 했어요. 청와대도 이제 반대를 했는데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 이재명 당신이 대통령 되면은 그때 하든지 말든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생각 없어. 이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2월 달, 이번 달 임시 국회에서라도 처리를 해서 아무튼,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에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해달라. 이런 거고요. 기획재정부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시그널이 잘못 나가면 혼선이 빚어진다. 그래서 정부도 반대한다. 기재부도 반대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당정청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뭐 갈짓자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상의도 협의도 없이 그냥 혼자 이 하루에 한 건주의로 내지르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제 개편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국민들한테 세금 폭탄 던져오다가 선거가 코앞이니까 이제 그걸 거둬들이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참 국민 알기를요. 개, 소, 돼지, 가재, 붕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달달한 거 입에다 넣어주면 금세 헤헤거리고 돌아서서 표를 줄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으로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이 국정 혼선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야기하고 있는 셈인데요. 아무튼 그 결과가 어찌 될지 표를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